오늘 4.25 이래 어떤 간증에 읽으신 영상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또 문제 기도와 또 치유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5.1 영상을 들으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4.25일에 영상을 들으신 성도들의, 어떤 간증을 들으신 성도들의 문제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각종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소서. 오늘 믿음으로 문제에 손을 얹은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나사렛으로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해결된 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질병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부에 손을 얹고 어떤 간증 4일, 5일 설교를 갔던 간증을 들은 성도들 머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질병 부위에 손을 얹는 그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질병 부위에 손을 얹은 데마다 나사렛 예수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임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많은 사람들의 질병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여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늘 임하셨습니다. 또 질병이 치유되신 분은 어떤 간증 밑에 치유된 걸 기록해서 올려주시면 많은 기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유가 된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